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균형개발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이전. 그런데 한 공공기관의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심사 점수 조작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기관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입니다. 당초 심사 결과 가평군이 1위를 차지했는데 원장이 나서 광주시가 1위가 되도록 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원장은 강희원 씨입니다. 강희원 원장은 한충련 5기 의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총 7개 기관의 이전이 추진됐는데 농수산진흥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고를 냈고 가평군, 연천군, 광주시 등 7개 시군이 지원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농수산진흥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 원장, 경기도 농정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꾸렸습니다.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1차 심사를 진행했고 5월 25일에는 2차 PT 심사와 최종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광주시를 이전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28일 당시 농수산진흥원 원장이었던 강현 원장이 직원 10여 명에 참석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평군이 1위를 차지해 광주시가 1위가 되도록 점수를 바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가평이 1위, 연천이 2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회의를 중단하자고 시간을 끈 후에 옆자리에 있던 경기도 농정국장과 함께 심사 점수를 고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버스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들의 진술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평이 점수가 높아서 시간을 끌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다른 직원의 증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주무관이 갖고 왔는데 1등이 가평이고 2등이 연천이었는데 확인한 후에 국장과 논의해서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정을 1차 했는데 1차를 했어도 안 돼서 한 번 더 수정을 해서 두 개 국장과 진흥원장의 점수를 수정을 해서 가평을 떨어뜨리고 광주를 되겠다. 또 다른 직원의 증언도 들어보시죠. 평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가하는 점수가 가평을 잤는데 그것을 뒤집었다. 자기가 합사를 잘못했다는 뉘앙스가 해가지고 동종국장도 산수를 다시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했다.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평가위원들의 말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간에 난리가 났지. 국장이라는 거랑 다 더 잘못 썼다고 하면서. 심취를 했다고 그러세요? 네, 잘못 썼다고 하면 다 고치고. 있는 자리에서요? 놓치지 했지만. 그냥 못 본 척 하신 거예요? 놓치지 했지만 그 문제 삼으면 지는 건 다 같이 묶어가고. 그렇죠. 다른 심사위원의 증언도 있습니다. 의장이? 국장하고 보라고 이제 준 거야. 국장하고 원장하고 모든 일만 난색을 표명한 거야. 직원들이 들은 내용과 심사위원들의 말대로라면 이전 대상지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점수 조작을 통해 이전 대상지가 광주시로 결정된 겁니다. 원래 1위였던 가평군이나 2위였던 연천군으로서는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법조계에서는 강 원장이 점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하 기관들을 어디다 배치시킬 건지는 그 도의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무 당연히 그건 공무고요. 공무에 관련해서 점수가 어떤 평가적 객관적인 점수를 통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이제 점수 조작을 통해서 그걸 순위를 바꿔버렸으니까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이 되죠. 농수산진흥원 간부들이 이전지 조작 의혹을 확인하려는 다른 간부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등 무마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직 농수산진흥원 간부 A씨가 내부 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하자 이재욱 이사장, 당시 감사였던 김모씨, 대협력관 박모씨가 A씨를 압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내 생각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지난번에 우리 영석 협력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장이 비서실이나
장사실이나 어디 든지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 없어서 이러지만 사실로 보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여러 가지 정치적 파장이나 경기도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환하고 수용이 있을 영향을 반환해서 여기로 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피부 적어.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지.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떠가지는 그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자의 요구라고 판단을 해요. 사실 특강학고 하려면 민주적으로 하지 않았나 했으면 심사위원들한테 이번에 방주니까 딱딱딱 찍어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만났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 민주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논란의 당사자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현 원장은 해프닝 정도의 일이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난감하다며 전혀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우 기사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점수 조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의 문제 제기를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협력관과 당시 감사였던 김모 씨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